혹시 몰라서 이렇게 항상 에버를 어제 밤에 먹은 와인잔인데요. 이건 따로 제가 씻어 넣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기자입니다. 요즘 식기세척기가 필수 가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고가의 제품을 아직도 표준 모드만 맞춰놓고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님을 모시고 식기세척기 200% 활용 꿀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잠깐 우선 먼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사용하던 대로 식기세척기를 이용해보고 무언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님이 알람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아니 이게 식세기 쓰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평소에 하듯이 넣어보겠습니다. 벌써요? 하자마자? 네, 컵입니다. 네, 일반 컵. 일반 컵을 넣고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항상 에버를 에버레스 뿌리는데 반창고 플라스틱 반창고 넣겠습니다. 컵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넣고 텀블러 식기도구 어제 밤에 먹은 와인잔인데요. 요거는 따로 넣진 않습니다. 저는 요건 따로 제가 씻어서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루틴입니다. 네, 끝. 약간 알람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 네네. 나무 식기들 좀 넣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설거지를 할 때도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불거나 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사용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텀블러나 아니면은 프라이팬을 넣어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스크래치나 코팅이 손상된 것들을 넣으시면 고온에 의해서 추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넣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애벌 세척은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딱딱하게 굳은 음식물이 걱정이라면 100도씨 스팀 코스를 추가해주세요.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와인잔은 물살이 약한 섬세 코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200% 활용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산 소비자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 있을까요? 띵큐 앱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식기세척기에 없는 새로운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의 코스에는 저희가 냄비와 프라이팬 코스가 있고요. 기름기 많은 식기, 단단히 눌어붙은 식기 코스처럼 뭔가 식기의 종류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살균 알림이라고 해서 통살균 코스를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시점들을 띵큐 앱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런 기능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플라스틱을 좀 넣어주셨는데 네. 플라스틱 식기의 경우에는 고온으로 세척을 하면 변형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을 넣으실 때는 식기세척이 사용 가능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업가전 기능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플라스틱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 온도를 55도 이하로 제한한 코스이기 때문에 그 코스가 있으신 분들은 식기세척기에 플라스틱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딱 설치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버튼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막상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표준 코스랑 자동 코스를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자동 코스 같은 경우에는 식기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알맞은 코스를 설정을 해주거든요. 아, 자동이 그 의미였어요? 네네. 뭔가 어떤 코스를 돌려야 될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자동 코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급속을 사용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네. 근데 왠지 너무 짧아서 덜 닦일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소량의 식기를 사용하시면 급속 코스로도 충분히 네, 원하시는 세척력을 볼 수가 네. 있다. 듀얼존은 오염도가 다른 식기를 닦으실 때 활용하는 버튼인데요. 상단에는 오염도가 낮은 식기, 하단에는 오염도가 높은 식기를 두시면 맞춤 세척이 가능합니다. 또 부분 세척은 상단만 사용하고 싶으시거나 하단만 활용하고 싶으실 때 누르시면 한쪽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태블릿 세제를 쓰거든요. 네. 반개를 잘라서 쓰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제 투입구에 물기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물 묻은 손으로 그 태블릿 세제를 넣었을 때 거기는 이제 남아있는 물기랑 맞물려가지고 좀 눌어붙는 형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식기 투입구를 좀 건조하게 닦아주시거나 건조한 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건조한 상태로 태블릿 세제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식기 세척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중에 첫 번째 불만이 아닐까 싶어요. 물때. 아, 네. 물때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식기에 그 물 얼룩이나 물때가 남는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 석회질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연수장치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연수장치는 이제 물 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석회질 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경수를 연수로 바꿔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파란색 이면 경도가 H0이라고 해서 연수인 거고요. 진한 보라색이 나오면 경도가 H4라고 해서 경수. 저희 집 수돗물이거든요. 과연 경도가 얼마나 나올지. 이렇게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네, H2 경도인 것 같습니다. 전원이랑 부분 세척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H1이라고 네, 뜨시죠? 이거를 아까 H2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약 버튼을 활용해서 H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도 연수장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때는 왜 생기는 거죠? 아마도 소금을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에 맞을 가능성 높아요. 소금 1리터, 물 1리터를 넣고 수저로 30회 정도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급소 코스 같은 짧은 코스 한번 돌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금 보충 완료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제 맛소금이나 꽃소금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갑자기 네. 고기가 먹고 싶어지는데. 네, 그 순도 99% 이상의 정제소금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소금 보충 아이콘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깜빡일 때마다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릇이나 컵에서 물비린내가 날 경우에는 린스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식세기도 어쨌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식세기 자체도 주기적으로 좀 세척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척 방법도 궁금해요. 통살균 코스를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통살균 하실 때 구연산이나 식초를 넣으시면 더 깨끗하게 그 세척을 해보실 수 있어서요. 네. 요런 식초를 이 정도 되는 밥그릇에다가 한 2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이거의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놓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넣고 강력을 3초 정도 누르면 이 스팀 통살균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그릇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될까요? 아, 음식물들은 이 음식물 거름망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리시면 쉽게 빼보실 수 있습니다. 네. 칫솔이나 부드러운 솔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뭔가 테트리스 하듯이 그릇을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전문가님이 알고 계시는 그릇 넣는 꿀팁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식기세척기가 최상단, 상단, 하단 선반이 있는데 네. 이게 최상단 선반인데요. 네. 이렇게 레버를 활용해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 국자는 좀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와, 그냥 들어가네. 상단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컵 선반입니다. 아, 이게 컵 선반이에요?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하. 네, 이 위에 넣어주시면 더 괜찮나요? 공간을... 네, 괜찮습니다. 네, 이런 작은 종지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단 선반도 3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3단이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단 선반에 뭐 큰 후라이팬이나 큰 접시 같은 걸 넣을 때 좀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네. 이렇게 올려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식기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으면 아무래도 세척이 좀 잘 안 되는데 겹쳐 놓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큰 후라이팬이나 접시 같은 걸 놓을 때 이 노즐이라고 해서 세척 날개 좀 닫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밥그릇 중에 뒤에 뒷굽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울여서 넣어주셔야 나중에 건조할 때 뒷굽에 이제 물이 남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닦은
끝나고 나서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 물은 세척이 된 물인지 가끔 네. 조금 찜찜하더라고요. 네네네, 세척이 된 물인가요? 그럼 네. 살짝 닦아서 그냥 다시 네. 넣으면 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식기세척기 200% 활용 꿀팁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꿀팁을 대방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꿀팁, 네. 그 활용하셔가지고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소비자분들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잘 고민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